마우스피스에 리드를 끼우실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클라리넷 조리개죠. 그런데 이 조리개를 이용해서 리드를 끼우실 때 의외로 너무 강하게 조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클라리넷 리드가 흔들리지 않게 조리개로 이제 조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강하게 조이게 되면요. 리드의 울림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가죽 조리개의 경우에는요. 너무 강하게 조이게 되면 가죽이 점점 늘어나서 리드를 잡아주는 힘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메탈 조리개의 경우에는요. 나사가 들어가는 구멍이 상해가지고 나중엔 조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게는 얇은 메탈 재질의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리넷 그 조리개를 이용해서 리드를 이제 끼우실 때는요. 리드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힘으로 조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가죽 조리개를 일단 끼워놨는데요. 요걸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제가 원래 연주하는 상태로 이렇게 조리개를 이미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더 강하게 조여 볼게요. 이렇게 꽉. 자, 안 돌아갈 때까지 지금 꽉 꼈고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불어 볼게요. 울림이 좀 감소한 걸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확실히 다르죠? 조리개의 종류나 아니면 뭐 재질, 뭐 브랜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조임의 정도가 나사를 끝까지 돌렸을 때, 안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돌렸을 때를 기준으로 약한한 바퀴 반에서 뭐한 바퀴 정도 덜 감긴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기를 부실 때 조리개를 약간씩 풀어보시면서도 불어보시고, 조금 더 조이면서도 불어보시고, 그러면서 그 조리개에 맞는 위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면요, 제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도 조리개를 강하게 조여서 사용하셨던 분들은요, 호흡이 훨씬 더 편안하게 나가면서 울림이 커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사소한 내용이지만 악기 울림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멋진 클라리넷 소리는요, 좋은 울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리드를 끼우실 때꼭 확인하시면서 악기 연주하세요.